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를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좀 줄여서 읽을게요.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그동안 연타석으로 무슨 강론하신 분이 없으셨는지 제가 또 이런 시기 기록을 세우리라고 몰랐어요. 내일도 또 나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갑자기 기록갱신을 좀 해볼까. 예, 오늘 그 원래 강론에 앞서서 오늘은 저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죄인이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 좀 오늘 작은 사건은 아니죠. 사실은 한 개인에게서 엄청 큰 사건인데 이것을 좀 오다가 뉴스를 보게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검찰이라는 게 완전 썩어 빠진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저랑 제가 기도 모임에 동반했던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검찰이 돼 있어요. 근데 검찰 나중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생활할 때 잠깐 만났는데 제가 판사가 돼야 될지 검사가 돼야 될지 변호사가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법연수원의 클래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성적 좋은 친구들이 판사,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적 좋은 사람들이 검사, 그리고 사실 그 외 기타 등등이 변호사예요. 아니면 성적이 아주 좋은 애들은 로펌에서 데리고 가. 돈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가 검사가 된다 그래서 야 네가 차라리 놀고 변호사가 되라. 여기서 변호사님들이 계시면 참 대단히 죄송한데요, 선택하지 않고 성적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검사 싫다. 왜냐면 사실 사람들 요즘 다 잡아다가 다 까발리고 하는, 그리고 정부에 사실은 소위 말해서 충견처럼 보이는 게 검사인데 그래도 되겠냐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사실 검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원칙이죠. 원칙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계속 눈물이 끝일 날이 없는데 오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임을 표명한 최동욱 검찰총장과의 의리 때문인지 하여튼 양심에 타격을 입고 더 이상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된다 생각 판단을 하여 오늘 사직서를 발표를 한 김윤상 감찰 제1과장인가 되는 분이에요. 그분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단은 빼고 뉴스로 가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사직하는 이유를 이제 검찰청 홈페이지에다가 남긴 것 같아요. 내부 그 소식란에다가 남긴 것 같은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의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조해온 선배들이
화려한 수사 속에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기억이 많아 경솔하지만 창피하지는 않다. 억지로 돌릴 수는 있으나 나에게는 경솔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래서 상당 기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검찰의 총수에 대한 감찰 착수수사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는 함량 미달인 내가 감찰 1과장을 맡다 보니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고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 본연의 고위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전혀 보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둘째, 본인은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겠죠.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총장의 엄호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온 선열낭자한 내 행적 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최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 셋째, 이게 재밌어요. 저한테는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아들딸이 커서 역사 시간에 2013년 초가을에 훌륭한 검찰총장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물러났다고 배웠는데 그때 아빠 혹시 대검에 근무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위해서이다. 아빠가 그때 능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우둔해서 총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훌훌 털고 나왔으니까 이쁘게 봐줘 라고 해야 인간적으로나마 아이들이 나를 이해할 것만 같다. 학도병의 선열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 속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딸이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경고를 캠퍼스에서 보고 다녔다면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절대 가치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미련은 없다. 후회도 없을 것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얻은 한 마리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되찾은 은전이라고요. 사실은 정치에 결탁을 해가지고 온갖 비리를 눈감아주고 온갖 무고한 이들을 잡아들였던 그들 중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그때 저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서 검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학생의 말을 믿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이 검찰에 남아서 계속 빛을 발해줘야 되는데 라고 아쉬워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다 지방에서 민원들을 상대로 민간인들을 상대로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드러나는 더러운 자식들은 다 정치와 결탁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경찰분들도 사실은 양심의 칼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제가 익숙해진 최성영 과장님께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심을 되찾아 돌아오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이에요, 악인. 악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멸망의 삶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죄인이라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오늘 우리가 길게 이야기로 읽게 된 작은 아들의 비유. 네, 돌아오라고 웃었습니다. 보통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 넘치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헤펐던 것처럼 아버지가 사랑을 헤펐어요. 작은 아들은 좀 약간 차원이 다르지만 에로틱한 사랑을 헤펐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 하며 또 그걸 받아가서 방탕하게 쓰고 깡그리 날려버린 아들은 분명 서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진 것을 풀지 않으려고는 큰아들 잘 보세요. 여기 성경 잘 읽어보시면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신나게 썼고 큰아들은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그가 이런 방탕한 작은 아들이 이런 방탕한 생활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써줬고 그의 소비로 인해서 요즘 말로 소위 경제가 돌아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고마운 사람이죠.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가 말하는 참된 납수효과 전문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트리클 다운 이펙트래요. 납수효과. 부자가 돈을 써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떡고물을 챙기는 거죠. 사실 그래서 경제활동이 돌아가겠고. 하지만 이 경제체제 안에서 실제로 납수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돈을 가진 자들이 도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 한때 이명박 정권에서는 토건이 그런 납수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계를 쓰지 말고 사실 레미콘이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시멘트 비빌 때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쓰였으면은 그게 낙수효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인부들이 그만큼 더 많은 인부들에게 돈이 돌아갔을 텐데 문제는 레미콘 회사, 중장비 회사만 돈을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기계가 하는 일은 사람 100명의 일을 다 한꺼번에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만큼 이 낙수효과가 효과를 일으키려면은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부도덕하기에 그 조세제도나 복지를 통해 구조적인 낙수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만 제도들이 실패해요. 또 노동법이 요구하는 법규에 따라 사람을 쓰고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해도 제도들이 실패해요. 대부분 기업의 주주들은 자기들의 이윤만을 추구할 뿐 소비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미덕으로서의 소비는 고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아야 돈이 돌고 돌게 돼요. 노동자들에게 돈이 나가야 그 돈으로 소비가 촉진되고 이 소비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춘 공급이 활성화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식이죠. 여러분에게 상식적인 얘기를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공급이 탄력을 받게 되면 고용은 당연히 창출될 것입니다. 경제는 선순환될 것이고 지속적인 성장은 바로 이렇게 해서 가능해지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장부조작하고 제2, 제3금융권 만들어서 사기치는 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모든 것을 내준 이들에게 보상은커녕 폐기물처럼 버려졌습니다.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챙긴 이윤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미술품, 금 등을 사와 모을 뿐입니다. 이 자금들은 사회로 풀려나가는 자금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낙수효과는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던 것마저 다 빼앗겼고 우리를 도와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빼앗으려고 온갖 악행을 꺼리낌 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도둑들의 속을 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작은 아들처럼. 우리를 품어 안아주실 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고귀한 존재로 복귀시켜 주실 분이며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존재는 신앙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의 신념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감찰 제 1부장, 1과장인가 그분처럼 신념이에요, 신념. 고립감과 깊은 외로움에 몸부림친다 해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음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키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있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지지 마십시다.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그것은 사랑의 헤픈 마음입니다. 가진 것 다 날려도 좋으니 살아 돌아오기만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부자들이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들이 움켜쥐고 놓지 않는 손을 풀어야, 지극히도 인색한 마음을 열어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잔치 벌일 날이 꼭 올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후 24분이 슬픈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6년 넘게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의 노동자들은 공장마저 잃고 거리 천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중한 동지를 먼저 보내고 다시 힘차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소서. 없는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자들을 매섭게 꾸짖어 주시고 일자리를 인권으로 여기는 상식을 세워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한민국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 대한문에서 미사를 시작한 지 벌써 5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에 하루도 빠짐없이 한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목자로서 낮은 곳으로 가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모든 신부님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약자 앞에서는 약자로서, 강자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하게 맞서며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셨던 의로움으로 지침 없는 서로의 손 마주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안녕하세요. 아, 5일차 되니까 조금 힘이 좀 빠지긴 빠집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막 굶주름에 막 뭐라도 먹고 싶고 막 진짜 힘이 오히려 더 없었는데 어제 저녁부터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편해져서 지금 물론 지금도 좀 배는 고파요. 배는 고픈데 오히려 지금은 마음도 편안해졌고 속도 잔잔하게 해서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다시 뭐 한참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사실 아픔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몸에 나는 상처, 다쳐서 이런 그런 아픔보다는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진짜 꼭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단식을 하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아픔들이 예전에만 해도 이런 사회적인 아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는 또 싸웠던 부분들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보통 빨리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회사에 복직도 하고 다른 좋은 일터도 찾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같은 게 보면은 뭐 예전 뭐 기룡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그게 보면 이명박 때 지금 박근혜 때 막 그 기본 4, 5년 막 6, 7년 이렇게 기나길게 싸워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가만히 보면 이 사회적인 아픔을 같이 껴안지 못하는 이런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정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 번쯤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쌍용차의 문제도 사실 그 안에 정규직이 2,646명이 해고가 되고 비정규직이 350명이 해고되었고 우리가 3,000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비정규직이 어디 해고되고 비정규직이 아픔을 말로는 떠들습니다. 떠들고 이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인 그 안에 있는 아픔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사실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뭐 우리 얘기해도 뭐 알바라든지 알바하는 사람들도 다 비정규직인 거고 서비스 배달맨 이런 거 요즘 같은 경우는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어제같이 티브리도 오신 분들도 비정규직이고 이게 세상이 비정규직이 너무 넘쳐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적인 아픔을 같이 껴안지 못하다 보니 비정규직은 더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부여먹고 더 착취하고 그런 공간에서 지금 이 사회가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 전부 다가 이렇게 싸우진 못하지만은 소수의 멤버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 멤버들이라도 이제는 그런 아픔들을 좀 찾아가면서 같이 함께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쌍용차의 문제도 그 아픔의 하나의 일부분인 것이고 또 강정의 문제도 용산의 문제도 이런 것들 다 그 아픔의 다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같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힘내서 그렇게 싸워나가면서 꼭 승리해서 더 큰 아픔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한 작가 중에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프리모 레비는 유대인이자 유대계 이탈리안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다른 동료들 유대인들처럼 같은 운명을 겪게 됐는데 결국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독일의 패전으로 살아서 자신의 고향 땅에 와서 책들을 몇 권 냅니다. 그 중에 한 것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용소 내에서의 생활들을 쭉 그린 것인데요. 보면은 그가 그래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려고 했던 것은 나는 인간이다 라는 사실 하나였다고 합니다. 나는 인간이다 인간이다 라는 것을 매번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울음도 많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옆에 죽어나간 동료들의 빈 침대를 보면서 흐느끼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리고 비좁은 공간에서 조금은 안락하게 있기 위해서
아침에 발견된 싸늘한 시체를 발로 밀어버리고 그 위에 그냥 쉬어버리는 그런 그야말로 살덩이를 만지는 것 같고 살덩이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자신들이 자신이 목도하면서 아, 인간이 어디까지 인간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떤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쌍용 자동차 문제가 왜 안 풀리는 줄 아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해고된 이후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나서는 처음엔 호소를 합니다. 분노도 하고 또 요구를 하죠. 점점점 극한의 상황까지 치닫으면 간혹 분신 같은 경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쌍용의 경우에는 그것이 뒤바뀌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24명이라는 죽음 후에 우리 동지들이 길 위로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정선에서는 이미 너무나 큰 24명이라는 숫자를 숫자로만 기억하다 보니까 사람의 목숨이 그냥 사람의 목숨으로 안 보이는 것이죠. 즉 불감증의 시대인 것입니다. 점점점 타인의 고통, 타인의 생명, 또 타인의 처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더 이상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순서를 밟고 있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는 어쩌면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일면 맞는 이야기다, 매우 논리적인 분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렇게 끔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프리모 랩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그 수용소 생활 중에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 사회가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끔찍한 전쟁을 경험한 인류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몇몇 일부의 아니 정말로 숨어있는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 신부님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상상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곤란할까? 저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가 헤아릴 줄 아는 그 상상력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구원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은 내가 누군가를 헛개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내서 상상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공감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줄 알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문의 자리는 어쩌면 이 무감해진 사회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상상력을 다시 재생시키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지들은 5일째 단식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단식입니다. 이 의미를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 기쁨을 느끼지 마시고 꼭 그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쌍용 문제를 알려주십시오.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처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관심 가지고 기사도 찾아보시고 책도 읽으셔야 됩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여러 매체들 또 사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 주저하지 말고 총력전으로 이 문제를 더욱더 널리 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 5일입니다. 5일째 아직 시작도 못한 날일 수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우리도 역시 배고프고 있다고 우리도 역시 배고픔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외로워하지 말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오.
9월 6시 30분에 동일하게 매우 정성스럽게 전광석화처럼 봉헌하겠습니다. 9월 30일 드디어 제주 평화의 삶 실현 천주교 연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제주 광장에서 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또 교회 여러분들 함께 모이십니다. 참 모이는 데도 많아요. 이만큼 아픔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1박 2일로 이루어지는 이 행사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월요일은 오후 4시에 미사가 봉헌되고 그 다음날 11시에 또 미사가 봉헌되고 중간중간 즐겁고 또 의미 있는 문화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못 가시더라도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월화 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대한부미사는 어떻게 되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승구 신부님은 박종인 신부님은 이진현 신부님은 박상원 신부님은 어디 안 가시고 여기 남아 계실 겁니다. 아 이강소 신부님 빠졌네요. 서영소 신부님이라. 예. 맞죠 신부님? 예. 그날 저희들 여기서도 조그맣게 차례도 지내고요. 할 테니까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시간 161차 사람아 희망이 되어라 미사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봉헌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23일 월요일 날 시국 천주교 정의 사제 구연단의 시국 미사 1부는 문화재 2부는 시국 미사로 진행되고 월요일 날 9월 23일 날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